여러분들은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면 어떨 것 같나요? 거짓말이 없다면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볼까요? 기분 좋은 상쾌한 아침이군. 오늘 142번째 소개팅은 매우 잘 될 것 같아. 그렇죠, 할아버지? 아우, 진흙도 씨,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성공하지도 못할 142번째 소개팅을 가고 있는 건가? 네, 맞아요. 오늘이야말로 제 자손을 남기기 위한 여정을 떠난 중이랍니다. 정말 헛짓거리도 이런 헛짓거리가 없구만. 하지만 그 소개팅 잘 되길 기도해주지. 그럼 이만. 역시 나 걱정해주는 거 우리 마을 주민들 뿐이라니까. 아차차, 소개팅 시간에 늦겠다. 빨리 가야지. 나만의 그녀는 도대체 언제쯤 온 걸까? 늦어서 미안해요, 늑대씨. 집에서 똥을 싸는데 정말 뱀만한, 아니 킹코브라를 마치 제 내장에서 꺼내는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 그렇게 큰 똥을 싼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마치 출산의 고통을 미리 알았다 할까? 이런 이런, 정말 축하드려요. 그렇게 큰 똥을 싸다니 축하드릴 일이지만 상상을 해보니 입맛이 뚝 떨어져 버리는군요. 그거 정말 아쉬운 일이네요. 사실 저도 엄청 아쉬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응? 그게 뭐죠? 친구가 제발 사정사정해서 나온 소개팅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창코에 키도 작고 뚱뚱하다는 건 못 들었는데? 잠시 주선자한테 전화 좀 할게요. 아, 네네, 그러시죠. 야, 이 개 돈도 없어 보이고 못생겨 보이는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절로 들어와서 비구니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제가 지금 화장실에 간다고 집으로 간다면 이해해 주시겠어요? 와와와와와, 아쉽지만 지아씨는 제 이상형과 무려 98% 정도 비슷하게 생겨서 놓아드릴 수 없어요. 도망가게 줄 순 없죠. 정말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네요. 밥 먹을 기분은 아니니까 산책 정도는 괜찮죠? 네, 좋아요. 저도 아까 지아씨 똥 얘기 듣고 밥맛이 떨어졌어요. 같이 가요, 지아씨. 오늘 정말로 즐거웠답니다, 지아씨. 늑대씨는 정말 유머러스하군요. 하루 종일 뭘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즐거웠다니. 사실 뭘 한 것 같진 않지만 지아씨가 제 옆에 있을 때 전 최고의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것만큼은 참아주세요. 못생긴 남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늑대씨는 정말 유머러스하고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란 건 알았어요. 늑대씨와 결혼한다면 행복하게 살 순 있겠죠. 하지만 제 아이가 못생긴 유전자를 받아서 못생기게 태어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돈이 많아지고 잘생겨진다면 다시 생각해 주실 건가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그럼 이만. 이렇게 142번째 소개팅도 실패인 건가? 내가 돈이 많고 잘생겼더라면 연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난 연애를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잘생기고 돈이 많았더라면 진작 비까지 오고 소개팅도 잘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 겁니까? 돈이 없으면 잘생기기라도 하게 만들어주시지 그랬어요. 진짜 너무하십니다. 여긴 어딨지? 여긴 병원입니다. 번개를 맞고 쓰러져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몸은 이제 괜찮으시니 진료비를 납부하시고 나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진흙대님, 납부비 300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 이미 납부했어요. 네? 이미 납부하셨다고요? 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렇군요.
시스템상 오류인 것 같네요.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네. 근데 혹시 강장맨이신데 저와 사귀어볼 생각 있으신가요? 미안하지만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와는 사귀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네? 지구가 멸망한다고요? 좋아요. 당장 결혼하죠. 결혼식은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키스를 해야 하나요? 당신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키도 작지만 난 이렇게 아름답고, 결혼하기는 정말 죽는 것보다 싫지만 지구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가족들을 지켜야 해요. 빨리 결혼하자고요. 잠깐만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결혼하지 않아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정말요? 다행이다. 당신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와 결혼할 바에는 정말 죽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가 지구를 구한 거죠? 그쵸? 맞아요.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야,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방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결혼하지 못한다 해도 지구 멸망이 오지는 않았을 텐데, 존재하지도 않은 말을 내 입에서 뱉었는데 그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아유, 젊은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젊어서 걱정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닌 게야. 다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지. 아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젊은이, 나도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만. 그러면 어떤 세상으로 갈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할아버지, 그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정말이야?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줘봐. 좀 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죽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데요. 거기서는 아프지도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좋아서! 내 평생 착한 일만 하고 산 보람이 있구만. 고맙네, 젊은이. 좋아서! 융착! 내가 아까부터 도대체 뭐라 한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다니.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좋은 아침. 뭐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있다! 저 사람이 사후세계를 알고 있어! 지지엘드 씨! 제발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엘드 씨! 사후세계는 어떤 곳이죠? 착한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저기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말이죠, 착한 일을 한 사람들만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집은? 그곳에서 집은 주나요? 그곳에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무료로 평생 주고 집도 대저택을 하나씩 줍니다. 이럴 수가. 사후세계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어. 당장 기사를 쓰러 가야겠구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고 있다니. 잠깐만. 이걸 잘 사용하면? 여보세요? 지아씨! 저희 지금 당장 만나지 않는다면 대방이 바다로 갈라지고 용암이 하늘에서 떨어져 인류는 멸망하고 말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카페로 가요! 당장! 대박. 성능 확실하네. 엘드 씨!
이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거죠? 아, 그럼요. 이제 인류는 안전하답니다. 다행이다. 지아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늑대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만 너무 못생기고 뚱뚱해요. 솔직히 외모에 민감한 편은 아닌데 이런 외모를 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순 없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행복할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 진심으로 지아씨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할 거고 다른 남자들과 달리 한눈을 팔릴 일 전혀 없죠. 왜냐면 저는 못생기고 뚱뚱하니까요. 다른 여자들도 저한테 눈길을 주지 않을 거고요. 저 만나요, 지아씨. 하지만... 결혼 안 하면 지구 멸망해요. 바로 하죠, 결혼. 정말 여자가 너무 아까워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세상에 오크와 엘프가 따로 없군. 이건 말도 안 되는 결혼이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정말 용기 사세요. 이 결혼 최고야. 살코. 지아씨, 사랑해요. 저는 아니긴 하지만 사랑하도록 노력해볼게요. 안 김어디. 그렇게 지아와 진흙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나름 해피엔딩 아닐까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